상담 이것만 알고 가자. 세 번째 부모 상담 중 1학기 부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. 부모님과 나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아이의 단점을 판단하기는 금물. 부모님이 먼저 아이의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. 1세기는 편식이 너무 심해요. 혹시 가정에서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? 김치나 나물반찬 잘 먹나요? 나물반찬 김치반찬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돈가스 소세지 이런 것만 찾아요. 원에서는 어떤가요? 원에서는 제가 나물반찬 김치반찬 먹기 힘들어하는데 제가 한두 번 정도 권하면 스스로 먹기도 해요. 우리 땡땡이 제가 한 달 두 달 더 관찰해보고 놀이를 통해서 또는 오감활동을 통해서 동화를 통해서 땡땡이가 채소 과일과 친해질 수 있도록 제가 활동을 준비해볼게. 땡땡이가 자꾸 친구를 때려요. 집에서 언니나 오빠 누나 형아랑 놀 때 어떻게 놀이하나요? 키즈카페나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놀이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나요? 그냥 언니 거 뺏고 밖에요 친구들 밀고 때리고 그래요. 원에서도 혹시 그런가요? 원에서는 가끔 친구와 갈등 상황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.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4살인데 3살인데 5살인데 갈등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. 그래서 제가 놀이를 통해서 동화를 통해서 또 이야기